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 이번 가스라이팅 시리즈는 총 3개의 강의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가스라이팅... 첫 번째 가스라이팅 개론에서는 가스라이팅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필요성 등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눌 거고, 두 번째 가스라이팅 진화론에서는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문장을 예시를 통해서 떠먹여 드릴 겁니다. 여기서 끝낼 제가 아니죠. 마지막 강의에서는 실전으로 어떻게 하면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마지막 3강에서는 저와 같이 살고 있는 한 분을 모셔놓고 제가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얘기는 안 됐습니다. 30년간 쌓은 저의 모든 노하우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긴 말 필요 없이 가스라이팅 개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스라이팅 하는 남자, 가스라이터 마스터 무빙워터 터터터. 저는 무빙워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은 가스라이터 마스터 무빙워터이기 때문에 가스라워터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우씨. 가스라이팅의 어원은 아주 먼 옛날 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 상대방을 대충 이렇게 슉 해가지고 쌈싸먹는 이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온갖 이 스킬들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한 다음에 살짝 삐리해져 있을 때 낼름 그 사람의 정신을 가져와서 내가 이제 지배해버리는 대충 요런 개념.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 가스라이팅 진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마치 영화 같아서 우리가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해야지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막상 실행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주변에 가스라이팅을 마스터한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단기간에 빠른 길로 가스라이터의 길을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플레보다 더 쉽게 떠먹여 드릴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지배를 하고 누군가는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지배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배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중요하다는 건 뭐 쌀로 밥을 짓는다라는 것 정도로 정말 당연한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야 할까요?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멘탈 센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건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고 역광강 맞으면서 쇄골랑 철컹 인정? 그러면 누구를 가스라이팅 해야 할까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 그리고 멘탈이 약한 사람. 왜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봤을 때 나랑 친하지도 않은 얘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샬라샬라 하면 내가 듣나요? 안 됐죠. 근데 만약에 나는 굉장히 가깝고 내가 심지어 되게 멋있고 동경하는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야야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귀에 쏙쏙 박히죠. 어? 쏙쏙 박혀요. 제가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멘탈이 조금 약한 사람이에요. 얘가 뭐 나쁜 애는 아닌데 뭐 의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또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땐 긴장하고 뭔가 시작할 때 실패할까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가끔 생각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불안해하고 작심삼일을 하기도 하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B는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는 당연히 B를 동경할 수밖에 없겠죠. A는 B를 롤모델로 삼고 B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A가 B를 조종할 수 있나요? 없죠. 하지만 B는 A를 조종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여기서 A는 누구일까요? 바로 현실의 나입니다. 그렇다면 B는 누굴까요? 바로 현실의 내가 꿈꾸는 나의 이상향,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미래의 내 모습을 동경하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남았습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대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분명히 이 사람은 아 이미 레드오션이라는데 무슨 주제로 하지? 할 말 없는데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줄까? 악플 달리면 어떡하지? 에이 유튜브는 아무나 하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넌 분명히 할 수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넌 진짜 소중한 사람이고 네가 하는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네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나만 믿고 일단 시작해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넌 네 자신을 지금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대충 그럴싸한 이유로 쌈싸먹어가지고 얘를 콱 삼키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 책에도 심지어 쓰기도 했지만, 저는 이 미래의 나와 대화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계속 가스라이팅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현재의 나를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중급 가스라이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상급이라고 할게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아마 세상이 원하는 삶대로 흘러가고 있을 뿐일 거예요. 삶에서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용기와 확신입니다. 근데 이 용기와 확신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막 그렇게 막 넌 할 수 있어, 최고야, 짱이야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낸 용기의 크기만큼 더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미래의 나의 힘을 한번 끌어와 보자고요.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외부의 소음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뭘 샀다더라, 누가 어디에 산다더라, 정치는 어떠네, TV에선 뭐가 나왔네, 쟤는 뭘 먹었네, 어디를 갔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에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무작정 가스라이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영상 잘 안 돼가지고 폭망해가지고 다음 영상 2, 3화 이렇게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사실 좀 뻘쭘하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야, 분명히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네 영상을 누군가는 좋아할 거라고. 그리고 혹시하니 이 영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서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을, 아니야 불안하지 않아 라고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다음 강으로 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최근 몇 년간 계속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은 꼭 가족이나 지인, 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죠. 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면, 내가 나 스스로를 심리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에서 기다리겠습니다.